본인이 나중에 대학을 고르실 때 목호서대로 꼭 와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례를 갖고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 대학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셔도 여러분의 꿈을 믿고 지원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전제를 믿어주시고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 호서대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호서대학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이념에 대해서 내가 잘나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가리키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주변에 베푸는 인재를 육성하고 키우고 여러분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희 호서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저희 학교 기본정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구절 중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하나를 딱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바로 저희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정신과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벤처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전국 최초라는 단어를 달 수 있는 업적들을 학교에서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와 계시는 이 아산 캠퍼스 전경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미 투어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학교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는 산자락도 다 학교 땅인데 아직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포텐셜이 있고 그냥 지방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구석 쪽에 건물 몇 개 세워놓고 대학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저희 학교는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학교가 이렇게 크다는 생각을 못 갖나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14,000명이 넘습니다. 14,000명이 넘는다는 거는 인근 대학들 중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탑플레스에 해당하는 학교라고도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캠퍼스도 오늘 여러분은 이쪽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아산 캠퍼스 그리고 이제 천안 캠퍼스는 천안 쪽에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벤처전문대학원이 소속된 서울에도 저희는 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지방에 분교를 세우는데요. 저희는 이 아산 천안 쪽을 베이스로 해서 서울에 분교를 세우는 참 독특한 도전력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렇게 하니까 많은 학교들이 따라서 서울에 캠퍼스를 많이 세우곤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벤처정신의 투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지 않은 규모, 거대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여러분께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고 많은 걸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호서대학교에 좀 관심을 갖고 입학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전형 모집 계획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데요. 내가 이 학교를 들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과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라고 달려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예처럼 학부생이 국제정형학술지에 논문을 내서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뽑는 인원을 보면은 대단위를 뽑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찾아오게 되고 학교를 다시 보게 되는 아주 뭐 이렇게 톡톡한 계기가 돼서 저희도 굉장히 기쁩니다. 이 많은 인원을 뽑는데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많이 뽑구나, 많이 뽑으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수시 2차는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호서대 와봤더니 나름 학교도 크고 괜찮은데 학교가 예쁜데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고요. 이 예쁜 학교 내에서 뭔가 나도 내 인생을 설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해주신다면 수시 1차 같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이 시기에 한번 응시를 해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학교를 합격하는 그런 기쁨도 누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형은 수시 1차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1, 2, 3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전형 1은 학생부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 2는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 일반 전형 3이 적성평가 전형으로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뒤에 적성평가 문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모집에 대해서는 가군과 다군으로 나눠서 뽑는데 역시나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군을 조금 더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내신 수능 성적이 좋다 뭐 아니면 나는 학생부 성적이 좋다 이런 여러분만의 평가 결과를 스스로 갖고 계실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라도 하실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 학교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호서대에 내가 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자꾸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러실수록 학교 입학처나 이런 데 자꾸 연락을 주시면서 여러분만의 당위성을 부여받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을 뽑는 이런 전형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 조금 편안하게 불안감을 떨치고, 그리고 미리 합격해놓고 대학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수시 전형에 합격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줬었습니다. 입시 공부 보고 교수님과 지원해서 합격했는데 이제 합격해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시간이 남습니다. 뭐를 해야 되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보고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입학하자마자, 사실 입학 성적은 별로 높지 않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더니 뭐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을 잘 받아갖고 학교를 다니는 그런 즐거운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해서 마음을 먹고 도전하면 언제든지 기회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조금 다양하게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 올해 1학년들과 여러분 입학하실 내년의 1학년들의 변경된 내용의 차이는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1차, 2차로 작년에 뽑았지만 올해는 수시 1차만 봅니다. 그리고 적성평가는 작년에 안 봤던 걸 신설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학생 전형이 사실은 작년까지 70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불가 판정을 내려서요. 이게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학생들이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700명이 고르게 분산이 돼서 여러분께도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배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장학제도를 대폭적으로 지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학을 하시게 되면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뽑아내 주신다면 기꺼이 저희 학교는 여러분의 능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로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1차 전형에서 일반 전형이 아닌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다양한 전형들이 있는데 학생부 반영 비율이 100%라면 여러분 학생부 전형을 연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 학생부 기록이 좋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도전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학생부 성적이 그닥 좋지는 않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일단은 면접 전형으로 도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면접 전형의 노하우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외에 여러분이 나는 학과 성적이나 이런 거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잠재력과 창의성, 그리고 나만의 독특한 뭔가 무기가 있다라고 하면 적성고사도 괜찮습니다. 이 적성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의 모토는 적성평가를 위한 또 다른 공부를 하는 거는 이건 정말 학생들에게 2중, 3중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는 거다라고 해서 정말 IQ 풀이 정도 수준의 공부가 필요 없는 정말 상식을 갖고 볼 수 있는 적성평가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합격의 기회가 부여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고사, 일반 전형 2인데요. 면접고사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면접고사장에 들어오면 참 학생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면접고사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왜 호소대를 지원했느냐, 왜 왔습니다, 어떻게 공부하겠느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얘기가 오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학교는 면접고사 때 시험도 봅니다. 근데요, 이 기본 사고능력 테스트 하는 거,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학교를 잘 다녔는지 기본적인 사고만 묻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시사 상식에 대한 얘기가 나갑니다. 뭐 얼마 전에 손예진 선수가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따는 메달을 이제 우리나라 걸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떠냐라고 묻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답이 없는 문제죠.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격을 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인 사고 문항은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불안감에 떨면서 다리를 달달달 떨고 있다가 그냥 울고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몇 년 전에 실제로 남학생 한 명 면접장에 앉아서 울다가 나갔습니다. 뭐 볼 수가 없었죠, 그 친구를 다시는. 면접고사라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인데 정확한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저희 생명공학과에 지원했던 어떤 학생 얘기인데요. 딱 들어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 왜 지원했습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부를 기회를 주십시오 하더니 일어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노래 잘했어요. 진짜 노래 듣다가 교수님 세 분이 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생명공학과에 지원하면 생명공학에 대해서 알고 오셔야죠. 노래를 저렇게 잘하시면 차라리 노래를 부르는 걸 지원해주는 과에 넣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물쇠가 있다면 맞는 열쇠를 꽂으셔야 되죠.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과를 알고 준비해서 지원하신다면 많은 기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그 과에 타당한 학생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합니다.
뭐 항공 서비스학과 같은 경우는 항공 적성과 영어, 영어 능력 중요하니까 보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수학과 기본적인 과학 영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성과 잠재력. 우리 과에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 실제로 제약 시장의 동향 변화를 파악해갖고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운명을 겪게 되니까 자기는 어떤 분야로 진출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분석을 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합격을 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시면 합격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성과 잠재력 역시 답이 없는 문제들이죠.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조금 약간만 준비를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많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시게 되면 수험생 대기실에 쭈루룩 앉혀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 대기실에서 마음 가다듬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면접 대기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 면접 대기실은 보면 아시겠지만 시험지가 있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필기구나 메모지에다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어갖고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에 적었던 문제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들고 오세요. 답이 있으면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선 여러분이 면접장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교수님 세 분이 학생 한 명을 학위진으로 포위하고 꼼꼼한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공격을 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구도에 익숙치가 않아서 당황을 하고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 남학생 울고 나간 친구도 이런 면접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는데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통념적인 면접은 대략 심리적인 방어선이 유지된 이 정도 거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학생의 이 호흡이 느껴지는 거리에서 학생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가 덜 돼 있거나 믿는 구석이 덜한 친구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구도가 취해지든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런 모양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에 가면 학생을 구석에 몰아넣고 교수님 세 분이 감싸는 구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들 중에 여러분이 이제 적성평가에 대해서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적성평가는 실제로 여러분이 내신 한 등급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시는데 적성평가에서 두 문제 맞추면은 남들보다 두 문제를 더 맞추면 내신 하나가 뒤집어지는 아주 유리한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 내신이 안 좋은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적성평가를 활용하시면 아주 유리할 겁니다. 잠재력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위한 또 다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창의성과 끼를 발굴해내고자 만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또 다른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입시 같은 형식의 적성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잠재력이 어떤 건지 스스로 학생이 개발해낼 수 있다면 우리 학교 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차별화된 여러분에게 편안한 감정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만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영어평가는 저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영어가 되게 약한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성평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언어기초, 수리기초가 있고 이거는 정말 1학년 수준에서 냅니다. 여러분은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능히 아래 학년 거를 굽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따라서 겁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고력 평가는 정말 적성과 잠재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공부 같은 거에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창의성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성평가 형식에 대해서는 보기가 4개인 객관식 형태가 나가고요. 그리고 영역별 문항 배점이나 이런 거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언어, 기초, 수열추리, 언어추리, 자료해석이라고 해서 총 50문제가 55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한 문제를 1분 정도에 풀어야 된다는 속도감이 있죠. 근데 그 속도감 속에서 여러분의 숨어있는 잠재력이 이끌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연계열 쪽에서 이제 적성평가 어떤 배점이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면요. 수리기초, 수열추리, 언어추리, 도형추리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50문항에 55분의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면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쉽습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한 마리 귀전에 맴돌았다라는 얘기에 가장 적절한 바꿀 수 있는 거 귀전에 아른거린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럽죠. 이런 단순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맞느냐, 이건 이제 좀 많이 이런 거 익숙한 친구들을 보면 금방 압니다. 요거 더했더니 가운데 들어가네.
쉽죠. 그럼 요거 요거 다 더하면 뭐가 들어갈지 보면은 답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왜 저렇게 쉬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사장에서 긴장을 한 상태로 50문제를 55분에 풀어야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알면서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준비가 덜 됐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가짐을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쉽습니다. 아래 두 개 더하면 위에 거 나가죠. 여기 아래 두 개 더하면 위에 게 뭐 들어가는지 보시면 그냥 압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추리 같은 경우 절대 명제 같은 거 여러분이 한번 도출해내는 것도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의 순서를 배치하는 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절대로 검사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맥이죠. 쉽습니다. 근데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당황해서. 여러분이 이런 걸 틀릴 정도의 어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사장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특성 때문에 아는 거를 못 풀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줄 필요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인문사회계열에서 자료해석 같은 경우 이걸 보고 이거에 대해서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풀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를 숨겨놓고 여러분 보고 맞춰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도표상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답을 맞춰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실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런 도표 같은 거 분석하는 거 3포도나 표준편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의미하는 바가 뭐구나 결국은 네 개의 문항 중에 답을 고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마음만 편하게 드신다면 아주 답을 풀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도형 추리 같은 것도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A와 이 A에 대한 전제는 화살표가 90도에 전하고 B의 전제는 180도에 전한다. 그러면 이 도형이 B와 A를 타고 가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럼 그냥 고르면 됩니다. IQ 테스트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돌고래의 IQ라고 해도 돌고래들도 이런 문제는 간혹 맞히는 애들이 기특한 애들이 있다고 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IQ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IQ가 좋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의 미래가 성공에 이끌어지는 경우보다는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 실력을 탓하지 마시고 자기의 의지를 불태워서 의지만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지 답안지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정확히 체크하고 마킹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처음 시행한 적성평가의 핵심이고요. 아마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적성평가 이제 모의 테스트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실제로 고사장처럼 꾸며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 테스트하고 답도 다 맞춰서 이제 여러분께 점수도 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이런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뽑습니다.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더 조금 뽑는 게 있습니다. 이 벤처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 인원 10명 뽑습니다. 아까 보셨죠? 3,000명이 넘게 뽑는데 딱 10명 뽑아요. 이 의미는 소수 중에 진짜 엘리트들만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부여받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보실 때 입학사정관 전형을 어떻게 뽑느냐 서류 전형 평가를 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평가를 하는데 아까 보셨던 면접평가는 좀 다릅니다. 아까는 교수님 3의 학생이었는데 이건 3:3 평가를 사정관 전형에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독특함, 잠재력,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준비를 조금 해오시면 사실은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집단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실 때 나를 피하라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지가 있는데요. 누가 봐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게 자기소개서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내에 호서대학교에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를 알고 지원하는 그런 뉘앙스도 좀 많이 풍겨주셔야 되고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시간을 좀 투자해 주시고요. 테스트할 때 나중에 면접평가할 때 자기 주도성이 보입니다. 어떤 친구 물어봅니다. 저희가 저희 호서대학교 입과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러면 너무 답답한 얘기가 나와요. 아 몰라요. 담임이 가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이지가 않죠.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은 우리를 알고 온 사람은 능력을 개발해 주겠다는 그런 등식이 성립돼야 되는데 우리를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엄마가 가래요. 우리 과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럼 저희도 할 수가 없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주도성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봉사정신입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수의 대기업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똑한 인재는 너무나 많은데 사회에 봉사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인재, 조직력이 있는 인재가 참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수의 대기업에서도 이제 지역 인재를 뽑고자 하는 선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도 이 아산 천안 쪽에도 큰 대단위 공장이 있고 거기에도 필요한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대기업인데 여러분이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 필요한 게 바로 봉사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밖에 모른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좋지만 나밖에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봉사정신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정관장님 면접평가할 때 또 묻는 게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묻습니다. 얼마나 끼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도출됐을 때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보면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창의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남과 다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죠. 나는 평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의 모토가 설립정신이 벤처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벤처정신에 대해서 조금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꿈이 그냥 동네 가게 하나 여는 거예요. 이 얘기보다는 저는 꿈이 대기업 사장입니다. 라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와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 모모트라고 해서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디즈니하고 계약 맺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학생 창업 성공 진화를 가진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언맨 3 개봉했는데 극장 가시면은 아이언맨 피규어 인형도 있겠지만 종이로 만들어진 아이언맨 인형이 있습니다. 마스크 올려다 내렸다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호서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해서 만든 회사가 이뤄낸 결실입니다.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학생 창업에 대한 성공 진화도 저희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진 인재는 와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벤처 정신의 핵심입니다. 누가 등떠밀어서 오는 사람보다는 능력 있게 찾아가겠다.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벤처 정신에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게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아주 좋은 나라지만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시장이 첨예한 경쟁 구도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지니고 있는 이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호서대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이제 받은 다음에 미국에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마인드가 있으면 살기 편합니다. 땅덩어리가 작다 크다의 개념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무대가 넓다는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장점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로벌 마인드까지 같이 갖고 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프론티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수정예 엘리트 부대가 있습니다. 10명 뽑습니다. 그 친구들을 뽑는 이유가 저희 학교의 미래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뽑는 제한이 사실은 영어B를 포함해서 다른 그러니까 영어B를 포함해서 두 개 전형의 합이 5등급 이내면 수능 성적 5등급 이내면 뽑는데요. 조금 타이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경제적인 이유가 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집안이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요. 나는 서울에 대학 다니면 등록금 내기도 빠듯할 것 같다. 그럼 호서대 믿고 와달라는 겁니다. 최소한 저처럼 열정을 가진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케어해주고 밀착식으로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벤처 프론티어로 오는 친구들은 당연히 자기들 4년 등록금은 내질 않습니다. 근데 벤처 프론티어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에 있는 4년 장학금 제도와 다른 이유는 저희 학교도 4년 장학금 그냥 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벤처 프론티어 프로그램은 4년 장학금을 당연히 드리고요. 여러분이 거주할 수 있게 기숙사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기숙사에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하고 독서실 같은, 뒤에 사진이 다 나오지만 독서실 같은 공간에 여러분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드립니다. 그리고 그룹 토의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원어민 교수님들이 여러분 한 명, 두 명 앉혀놓고 밀착식으로 여러분을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벤처 프론트 프로그램은 틀에 학생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학생의 틀을 바꿉니다. 진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학생이 교수님 저 중국어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작년에 요청했습니다. 원어민 튜터로 교수님 중국인 교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올해 중국어 교육 과정 만들어서 바로 투입시켰습니다. 학생이 원하면 맞춰줍니다. 왜? 우리 학교의 미래니까. 그 정도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만큼은 믿고 오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숙사 같은 데 카페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벤처 프론트 HQ라고 해서 집단 토의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자기들 미래도 많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숙사, 2인실 기숙사에 굉장히 시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로비도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미국 대학 연수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조금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도전할 근거를 마련하기가 좀 편하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생들끼리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여러분이 원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이렇게 다 마련돼 있고요. 이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봉사활동, 발표, 수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아끼는 보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고 벤처프론티어 학생 중에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장학제도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명칭을 좀 바꾸고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장학금도 신설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학하시면 등록금 걱정 안 하고 본인이 노력만 하면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로 여러분 나이가 인생에서 많은 거를 뒤집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가 호서대에 들어와서 학교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 제가 나중에 무슨 일 했는지는 따로 입시설명 같은 거 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즐겁게 인생을 살았고 지금 성공, 여러분 나이 때 꿈꿨던 그 꿈이 저한테 지금 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 꿈을 크게 가지시고 미래를 위해서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